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다른 분들은 또 어디 가시고 할 때 여기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네, 아주 좋은 이런 자리에 나 자신을 갖다 놓은 나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나 친구 따라 산에 안 가고 친구 따라 개모임 안 가고 여기 나를 갖다 놓을 수만 있으면 애터미는 다시 복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강의를 듣고 나가서 애터미를 하시다 보면 이 뭐라 그럴까 배터리가 떨어져요, 그죠? 세미나 안 들으면 배터리 떨어져가지고 아유 이거 되나 마나 또 나는 오늘 왜 친구가 해모임 안 샀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스템은 원데이 세미나 또 탑 시스템 석세스 아카데미는 주유소예요. 주유소 차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에이 내 차는 막 벤츠야 BMW야 막 계속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기름 안 넣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 내가 벤츠라도 기름 안 넣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 같은 데 가실 때는 내가 힐링 타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거절도 당했고 마음에 드는 친구가 나를 안 보겠다 그러고 내 동생이 화장품도 안 사주고 예,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본 친구도 있어요. 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바쁘고 애터미하고 그 친구는 또 고향에 있고 이러니까 안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예, 그런데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시스템으로 들어오다 보면 어머나 저 강사가 또는 저 세일즈마스터 되신 분이 이렇게 시상식에서 나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도 거절받았구나.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 주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차에 기름이 또 들어가는 거야. 싱싱한 기름이. 그러다 보면 또 쫙 갈 수 있어요. 또 3일 일주일 있으면 라인 미팅, 탑 시스템, 또 원데이 세미나 수시로 가서 주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 주유를 계속 하시는 거 맞죠? 예, 그리고 이 시간에도 물론 유튜브로 멀리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방 안에서 보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네, 인기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근데 방 안에서 혼자 보고 있잖아요. 내년 이맘때도 3년 후에도 방 안에서 혼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비결입니다. 방 안에서 혼자 보는 비결. 예,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이 자리에 나를 갖다 놔야 된다. 나를 갖다 놔야 된다. 그러면 파트너가 아니 스폰서님 오늘 뷰티 마사지 한 사람 해달라 했더니 어디가 있어요? 아, 나 원데이 세미나에 와 있다. 분당탑에 세미나에 와 있다. 연합 세미나에 와 있다. 나를 만나려면 내 파트너가 어디 와야 돼요? 여기 와야 되죠. 그러면 아니요. 파트너가 거기 안 오니까 난 파트너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파트너가 오게 해야 돼요. 예, 그게 비결이에요. 강의 다 끝났어요. 이것만 하면. 다 끝났어요. 이게 전부예요.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 제가 로얄마스터에서 크라운마스터로 가는 길이지만 지금도 스폰서님들 따라가고 있어요. 예, 스폰서님들 따라가고 있어요. 예, 오늘 제가 그 영상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또 몽골 갔었어요. 몽골 가면 10일 정도 있으면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오늘 날씨 좀 어떠세요? 추워요? 진짜 추워요? 안 추워요. 예, 몽골 가보라니까. 몽골에서 좀 춥다 하는 날 영하 40도. 근데 영하 40도 되니까 감이 안 오더라고. 이게 추운지 안 추운지. 노단장님께서 몽골 오픈식에 가셔가지고요. 남자분들은 한국에 모자 별로 안 쓰잖아요. 옷을 두껍게 입으셨는데 모자를 안 쓰셨어요. 근데 걸어가면 30분, 차 타고 가면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우리 걸었어요. 그 추운 날씨에. 길은 다, 몽골은 이 얼음이 얼은 게 아니라 땅 2m까지 얼어 있대. 예. 그러니까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식물이나 나무를 잘 볼 수 있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다녀오시더니 노단자님께서 이제 차가운 물을 못 먹겠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막 정말 추웠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말 정말 세계를 다녀보면요. 한국은 진짜 진짜 좋은 나라. 한국만큼 편리한 데 없어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저를 미국에 갔을 때 이번에도 3주 미국 하와이 갔다 왔거든요. 하와이 가서 한국에 왔을 때 4일 있다가 불났어. 예, 하와이 휴가 갔다 왔는데 4일 있다가 마우이에 불이 난 거예요. 예, 그랬는데 미국의 LAX 공항에 도착하면요. 정말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거든요. 아들이 인천공항에 오면요. 엄마 정말 세계적인 공항이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되어 있고 정말 한국은 이런 거 보면 세계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선진국이라는 걸 바로 느낀다. 예, LAX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완전 돗대기 시장. 아들을 못 찾아 못 찾아. 돗대기 시장. 예, 못 찾아요. 전화로 찾았다니까. 정신이 없어. 5분에 한 대씩 세계적인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니까. 5분에 한 대씩. 예. 그런데 또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넓잖아요. 차로 이렇게 가잖아요. 도로가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데 없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코리아에서 뭐가 생겼죠? 애터미가 생긴 거예요. 해외 모든 파트너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 한국 본사가, 애터미 본사가 한국에 있는 거. 한국 회원들. 우리 오늘 주문하면 내일 제품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죠. 근데 안 와요, 안 와. 해외는 안 와요, 안 와. 몽골은 집으로 배송 안 돼요. 가다가 배달 사고나.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제품 받기도 힘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할 때 저의 좌우라인에 샤로노즈가 좌우에서 다 나왔어. 오픈하기 전에 줌 미팅으로 2년 반 동안 세미나하고 시스템하고 했지만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때가 한 라인에서 1,000명이 들어왔어요. 줌에, 예. 그 요즘 반복을 싫어해서 많이는 안 들어오지만 그렇게 들어와서 줌으로 코로나를 견디고 작년 10월에 9월에 오픈했어요. 1년 넘었죠. 이제 아니다. 2022년 9월에 오픈하고 1년 3개월 정도 지났죠, 지금. 그런데 2024년에 그 어려운 제품 60가지밖에 없는 아자멀도 없는 몽골에서 지금 리더스 클럽 또 스타마스터가 올해 나올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요. 파트너 두 명 만나면 하루가 가버려. 차가 안 가, 차가 안 가. 예. 베트남도 안 열렸지만 가보면 베트남도 우리 국장님하고 늘 베트남을 열리는 줄 알고 다녔을 코로나 이전에 한 달에 6박 7일씩 매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길이 밀리지만 빠질 길이 너무 많아. 옆으로 빠질 길이 너무 많아. 몽골은 빠질 길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강의 가다가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차에서 내려서 뛰었어요. 예, 네, 강의 시간 늦어가지고. 뛰어가는 게 더 빨라. 차로 가면 2시간, 뛰어가면 40분. 그런 나라에서도 오픈한 지 1년이 남짓했는데도 리더스 클럽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너무너무 부잣집에 태어난 아들처럼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너무나 재벌집의 아들이 군대를 가서 군대를 면제 안 받고 갔어. 가가지고 군대 갔더니 똥이 안 나와. 왜? 자기 집 같은 황금 병기가 없는 거야. 군대에서. 그래가지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19를 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 병기에 앉으니까 똥이 났대. 우리가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리고 성공은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매일매일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명강사님이 좋은 강의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잘 견디고 잘 나를 지탱해서 임페리얼까지 가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뭘 할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내가 뭘 해야 도움이 될까? 늘 강의가 있을 때마다 특히 한 일주일 전부터 특히 3일 전부터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이 강의 뭘 할까? 뭐 별것도 아닌데도 맨날 고민하다가 이제 마무리에 딱 여기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나오는 강사님들 모든 행사 원데이 석세스 모든 행사에 저도 본사 무대에 설 때도요. 진짜 일주일 열흘 이 핵심을 계속 이 내 머릿속에 그리는데 계속 그것만 집중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정확히 컨셉을 잡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준비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리에 갖다만 놓으면 다 알려드리잖아요. 갖다 놓는 것 정도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발 부탁이에요. 강의 중에 졸지 마세요. 강사가 졸고 싶어요. 네, 강사도 졸고 싶어요. 내가 맹했나? 내 강의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빠져. 강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청중의 역할이에요. 그런 자세가 우리 attitude is everything이라 하잖아요. 자세가 그런 자세가 결정이 난다. 대충 아무렇게나 하는데 뭐 어떻게 한 사람이 와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필요할 때마다 40년 된 내 친구는 애터미를 안 해. 근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하나씩 내려왔어요. 늘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영순위에 애터미를 두고 애터미에 집중해야 돼요. 잠이 오면요. 나를 꼬집어야죠. 꼬집으세요. 꼬집어요. 그리고 꼬집는 거 싫으면 바늘을 갖고 오세요. 바늘을 갖고 오세요. 이거야. 조는 거 물론 저도 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못 견디겠다 할 때는 조금 졸지만 이제 정말 집중하는 능력. 그걸 키우면 그게 훈련이 돼요. 훈련이. 아이고 졸리면 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졸리는. 그래서 강사가 열정이 나서 미쳐서 하고 가도록 만드는 거는 청중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도 저에게 정보를 주신 스폰서님이 야로노즈예요. 세일즈 마스터 때부터 내가 그 스폰서님보다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요. 멀리 계시는데 제가 그래도 좀 밖에서는 그래도 또 좀 이렇게 괜찮은 분이라서 애터미 하려고 생각 안 하고 등록만 해줬어요. 그러다가 등록하고 애터미를 시작도 하기 전에 비전도 덜 봤을 때 자꾸 누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제 성격이 뭐든지 내가 써보면 바로 말하거든요. 바로. 지금 밀크시트를 두 알 먹잖아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 몸에 넣었겠죠. 내가 먹으면서 바로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 해모임 먹으면서 두 개 먹으려다가 한 개 얼른 줘버리고 이거 같이 먹자 막 이러는 성격이에요. 제가. 저는 이 스탑이 안 돼. 그 바로 말해버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친구가 뭐 달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요. 남의 사무실에 좀 공간이 있어가지고 철제 캐비넷을 샀어요. 철제 캐비넷. 스폰서님이 조금 그 위에 있는 스폰서님이 5만 원인지 얼마인지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 조금 더 주고 샀는데 거기다가 제품을 일단 진열하자. 진열하자.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 진열하고 20일 만에 일단 판매사를 갔어. 왜? 아니 이 제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뭐 내가 호빵집을 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싶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아니 전달만 하면 또 막 애터미 안 할라 했는데 애터미 비전을 보기 전에 이 인간들이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야 그거 이브닝 케어가 4개잖아요. 4개를 주고 나면 전화가 와. 이 폼 클렌징 한 개만 사면 안 돼? 예, 네, 우리 엄마 주려고. 한 개도 되지 막 이러고. 그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딥 두 개, 폼 두 개를 보내줘버렸어. 폼을 하나 주문하면 딥 두 개, 폼 두 개, 네 개를 줘버렸어. 그러면 32,000원이 아니고 36,000원 해줄게. 그러면 친구가 하나만 주문했는데 왜 네 개를 주냐? 제가 이제 애터미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판매사라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친구한테 이랬어요. 네 주고 싶은 만큼만 줘. 그러면 폼 클렌징 하나 8,000원이잖아요. 내가 4개를 줬어요. 근데 친구가 항의를 딱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네 주고 싶은 대로 줘. 4개 줬는데 네 8,000원 폼클렌징 하나를 달라 했으니까 8,000원만 줘도 네 8,000원 받을게 이런 뜻이잖아요. 8,000원 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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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친구한테 한번 물었어요. 부산에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서울에 30년 살았는데 그냥 좀 오래된 친구들은 잘 연락이 안 되잖아요.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 친구한테 한번 친한 친구라 물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형제 자매처럼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너 있잖아. 8,000원 주면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보냈더니 32,000원 보냈냐? 36,000원 보냈냐? 이러니까 그 친구가 이래요. 안 보내면 맞잖아. 안 보내면 맞을까 봐. 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착한데 저한테 안 맞고는 졸업이 안 된다 했어요. 예, 그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막 주니까 폼 클렌징을 하나 주문한 사람이 딥을 써보고 이래요. 어머나 이 화장품 가게에서 쓴 것보다 너무 소프트하다. 너무 딥이 된다.
클렌징이 된, 딥 클렌징, 우리 딥 클렌징 두 번 써보세요. 예, 뽀얗게 돼요. 예, 저의 목표는 지금부터 100살이 되었을 때, 임페리얼이 된 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100살이 되었을 때도 그때는 강의 안 하던데, 강의하면 비전이 안 돼. 그때는 100살에. 아, 나 100살이야. 이것만 하면 돼. 그리고 다 그냥 골든벨 눌러버려. 밥 다 사버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러려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나의 노동이 회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나의 노동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안 하면서 자꾸만 돈이 안 된다 하면 그 일을 안 하는데 돈이 되면 나 애터미 안 해. 그냥.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오래 못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면서 중간에 그동안에도 2년, 3년 전에도 지 암흑에, 인 암흑에 이런 것들 막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잘 되니 많이 막 옮겨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누가 무슨 소리 할 때 흔들리면 그거는 쪽박 차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많은 다단계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애터미가 온리 다단계였다면 안 했을 거예요. 왜? 끝이 보이거든. 근데 애터미는 넥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 이 세계적으로 그물망을 계속 함께 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세일즈 또는 뭐 보험 뭐죠 그런 것들은 개울에 앉아 우리 동네 개울에 앉아가지고 내 낚싯대로 그냥 민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앉아 하루 종일 앉아 그럼 안 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 굶고 담배 한 대 피워야지. 근데 애터미는 전 세계로 그물망을 시줄 날줄을 짜는 거예요. 시줄 날줄. 예. 회사가 짜놓은 데서 내가 나머지를 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짜지. 나는 짜는 줄 알았는데 자꾸만 그물망을 끊고 있어. 그물을 짜다 보니까 그물 짜는 그 바늘에 손이 찍혀서 피가 났어. LA 애터미가 던져버리는 거야. 그거는 3대의 운명을 버려버리는 거야.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어요. 앞으로 챗GPT 시대고 AI 인공지능 시대는 AI를 넘어서서 AGI 시대로 가요. 가운데 G는 뭐냐면 제너럴이. 모든 일반적인 거를 누가 한다? 인공지능이 해버려. 병원에서 기계가 못 읽는 거 인공지능이 읽어버려. 내가 10년 후에 올 암을 읽어버리고 미리 대처해줘. 일반적인 거 다 해줘요.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 시대는 우리는 어디에 살게 되냐. 메타버스 안에서 공존하는 챗GPT와 공존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알아서 잘해주는데 내가 지난번에 강의 어디까지 했지 얘가 다 알아서 가르쳐줘. 예. 그러니까 챗GPT가 나보고 이모 10년 후에 이쪽이 좀 부족해 암이 올지 몰라 체크해 뭐뭐 먹어 다 가르쳐줘. 제너럴이 되는 일반적인 것까지 다 해버린다. 그런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메타버스 요즘 우스갯소리 제가 스폰서님들 찾다가 안 계시면 스폰서님 어느 버스에 계세요? 이렇게 물어요. 어디 버스 탔어요? 막 이러고 있거든. 오늘 스폰서님들 우리를 다 버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 계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 메타버스 세상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과정인데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없잖아요. 다 가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어릴 때 세탁기가 나온다면 어머니들이 뭐라 했어요? 손으로 깨끗이 빨아야지 무슨 기계가 빨래를 하냐. 어떻게 됐죠? 지금 완전히 엄마가 빠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빨잖아. 그런 시대로 가듯이 AGI 시대로 가면 이제는 모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메타버스 안에서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에 살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내가 계속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원신이 돼버려. 원신. 해모임 먹으래. 감사합니다. 임페리얼 되세요. 선물. 처음으로 받았다. 예, 강사하면서 선물 처음으로 받았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낀 세대잖아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도 그런데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얼마나 싫어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서울의 명문대에서 조사했잖아요. 부모님 몇 살까지 살면 좋겠다. 조사했어요. 몇 세인지 아시죠? 64세. 64세까지만 살아래 엄마 아버지를. 이놈들이 어떻게 키웠는데. 예. 네. 저도요. 중1부터 아들을 미국에서 키웠거든요.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겠어요. 그죠? 그렇게 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도 아이들 막 많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계속 거기서 끝까지 시키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64세까지 왜 살면 좋겠다 하냐면 그때까지 살아야 동생들을 키울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벌어야.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은퇴하고 돈이 안 나올 때는 자기들이 부담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게 뭐 있죠?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안 만나야 돼.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미국에서 연락 안 오면 연락 안 해요, 저는. 근데 자꾸 귀찮게 연락이 오네. 엄마 연봉을 안 와봐. 예. 그래가지고, 근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요. 첫째는 부모의 건강이에요. 저도 90이 되신 어머니를 우스갯소리지만 자식이 할 말을 독박을 쓰고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도. 예. 저는 N분의 1 나누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도 몽골을 10일간 가는데 요양 어머니를 마침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병원에 2주 놔두고 요양보호사 2주를 썼더니 630이 나왔어요. 예. 애터미 안 하면 어떻게 감당할? 남편한테 용돈 받았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엄마 병원에 가면 안 돼. 요양병원에 가서 죽어버려. 이래야 된다면. 그죠?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부모인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첫째 건강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교육을 시켜요. 엄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고. 나이가 많은 엄마들은 누구나 다 죽는다. 엄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근데 죽는 날까지 송해 아저씨처럼 오늘까지 씩씩하게 다니다가 내일 팍 죽어버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병원에 간다, 못 걷는다, 휠체어를 탄다. 우리 어머니 휠체어 탔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식이 직장 다니면서 휴가 내고 월차 내고 와서 엄마 병원에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첫째는 내가 건강해야 된다. 뭐 건물을 물려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첫째 부모가 부부가 다 건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 돼야 돼요. 예. 자식을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자식 얼굴을 보려면 그냥 아들아 너 보너스 나왔니? 내 용돈 30만 원만 더 줘. 이러면 아들 얼굴 못 봐. 며느리가 안 와. 그런데요. 아니 자기도 살기 힘든데 안 그래요? 근데 자식 얼굴을 죽을 때까지 엄마 존경해요 사랑해요 이 말을 들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 죽을 때까지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두 발로 걸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 부모가 경제적으로 완전 자립이 돼버려. 손주가 뭐 어디 간다? 뭐 손주가 뭐 중학교 입학한다? 천만 원 팍 쏴주면 되잖아요. 예.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라고 안 해. 엄마.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예. 저도 그렇게 받아요. 예. 연봉을 절대 안 가르쳐 주는데 귀신같이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 돼야 내가 정말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성이에요. 엄마가 갈 데가 없어. 친구하고 놀러 가려니까 용돈도 떨어져. 이번 달 생활비 부족해.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떡해요? 맨날 자식을 볼까? 왜 안 오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주말에 어디를 갔느냐? 한 달에 왜 안 오냐? 주말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자식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이방인들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억울한 세대야. 여기 5학년, 6학년들 억울한 세대야.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모시는 세대. 그 다음에 자식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 맞아요? 틀려? 그래서요. 절대로 애터미 해가지고요. 내가 막 임페리얼끼리 놀러가고 막 크라운끼리 막 크루즈 가고 할 때 아들이 막 연락이 와. 너 만날 시간 없어. 아, 오지마. 엄마를 만나야 우리 아들이 지금 학교 가는데 엄마 만나기만 하면 천만 원 주는데 싶어가지고 엄마 제발 왜 아들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런 부모가 되는 방법.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가 아니면 안 돼. 예,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재벌들도 부도나잖아 이번에도 뭐. 근데 애터미는 내가 꾸준히 해서 애터미는 꽝이 없는 로또예요. 꽝이 없어요. 나 오늘 에이코아 하려 했는데 어디까지 가버렸어. 근데 에이코아보다 더 중요해 이거 지금. 예. 그런데 내가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여러분들 고민해야 돼요. 자립이 안 돼. 자립이 엄마 아버지 50대 60대 되고 자립 안 되면 자기 탓이야.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할 때도요 남편에게 월 생활비를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주긴 주더라고요. 월 생활비를 꼭 나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릴 때 말다툼을 하시잖아요. 난 맞딸인데 꼭 아빠 편이었어. 나는 이상하게 꼭 아빠 편. 왜
아버지가 혼자서 대가족이 아버지 혼자서 돈을 버니까 예, 그 아빠 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도 아니 왜 아빠가 우리 전체를 다 먹여 살려야 되지? 엄마는 왜 경제력이 없지? 나는 엄마가 저는 엄마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외모가.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엄마하고. 나는 엄마처럼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참고서를 살 때는 할머니한테 돈을 받아야 됐어. 우리 엄마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현모양처만 해. 방만 잘 닦아. 예, 그래서 그런데 정말 예, 그래서 나는 아 엄마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머리 수건을 탁 하고요. 그 당시에도 마스크를 탁 끼고요. 마루를 맨날 니스칠 있죠. 니스칠. 맨날 그거 13번 하고 있어. 올라가려면 마루에 내 얼굴이 비쳐. 그건 뭐 하냐고. 내 창고소비도 못 주는데. 그래서 엄마하고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 나는 직장 안 가고 나는 사장 될 거야. 맨날 그랬어요. 엄마 보고 사장 돼서 난 돈 벌 거야. 맨날 그랬어요. 그냥 엄마가 못 알아듣잖아. 그 말을. 저건 별나가지고 애가 별나다고. 예. 그 별난 딸이 엄마를 책임지잖아. 지금. 예. 맨날 전화만 하면 고맙대요. 고마워. 그래서 한 번은 오늘도 좀 전에 또 전화했어요. 이 들어오기 하루에 이 바쁜 딸이 이 바쁜 로얄 마스터가 엄마한테 하루에 5번씩 전화. 전화하면 전화할 때마다 늘 엄마 그래. 우리 딸 고맙다. 고맙다면 그래서 금방 들어오면서 또 웃기려고 엄마 웃겨주고 들으려. 뭐가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다 고맙다. 네. 같은 부산에 사는 자식들은 나처럼 전화 그렇게 안 하고 자주 안 오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그래가지고 정말 자식들이 너 어떻게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너를 어떻게 유학시켰는데 왜 엄마한테 안 와? 뭐 너 이런 얘기 휴가 내서 와 이런 소리 휴가 내서 오지마 휴가 내서 너끼리 놀아 난 더 바빠 예, 이런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그게요 죽을 때까지 당당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당당해요. 아들아 네 8월 달에 보너스 나오지? 엄마 50만 원만 더 줘봐. 나 너 학비 많이 들었잖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이 시간부터 절대로 받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굶어 죽어도 안 받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애터미를 그렇게 시작해서 하면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100만갑을 하러 막 다니면 좋은데 이 센터에 파트너들이 자꾸 오니까 우리 분당탑이 생기면서 서울의 강남탑을 노단장님이 분당으로 오시면서 대형센터를 차리면서 너무 강남탑이라는 타이틀이 아까워서 아깝기도 하고 파트너들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에린이 때 센터를 차린 거예요. 센터피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9개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수입이 150 이렇게 될 때 지출이 110, 120이었어요. 지출이. 그런데 그냥 근데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면 매일 이렇게 바퀴가 달린 화이트보드 작은 거 있죠. 이 화면에 4분의 1쯤 되는 화이트보드를 예 에린이가 뭐라고 했는지 나도 몰라. 맨날 2명 앉혀놓고 3명 앉혀놓고 4명 앉혀놓고 맨날 사업 설명한 걸.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들이 다 알아듣더라고. 그러고는 또 모아가지고 노단장님 지난주에 특강하셨죠. 그때 10년 전에 했던 그 내용 똑같은 거. 똑같은 것 그때도 맨날 똑같이 하셨는데도 제가 지금 들어도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지난주에 앉아서 노단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속눈물이 좀 나더라고. 야 우리 할배가 저렇게 아직도 저 열정이 식지 않으니까 전 세계로 탑라인이 갔구나. 예,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지난주에 얼마나 강의하신지 아세요? 120분 했어요. 120분. 우리가 한번 혼나. 120분 하면. 그렇게 하는데도 그때 제가 시작할 때 그 강의 그대로. 시작부터 여기 쓰는 것부터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그런 열정이 있는 빅리더가 있는 이 탑라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런 모든 시스템을 탈 수 있다는 거. 제가 로얄이 돼가지고 로얄 마스터들 얘기를 들으면 이래요. 아 스폰서가 없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할 스폰서가 없고 스폰서 시스템이 없어. 어디를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거인이 되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완전히 지렛대로 써서 성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첫째 내가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야 돼. 세상이 너무 빨리 트렌드 코리아 2024 보시면 분초 사회로 가죠.
시간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어제 나와, 지난주에 나와, 한 달 전에 나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센터에서 계속 두 명만 와도 강의하고 세 명만 와도 강의하고 시스템 강의하고 또 스폰서님 오시고 그때 세 명이 있을 때 노단장님이 수지에서 자택이 수지잖아요. 수지에서 강남까지 올 때 오는 시간이 아침에 되게 밀려요. 그런데도 오셔서 세 명 놔두고 라인 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노단장님의 좌라인의 맨 막내였던 거죠.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눈이 아주 스폰서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거기서 제가 또 확 업되면 거기서 또 스폰서가 올 때까지 또 내가 막 강의한 거예요.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스폰서님 강의는 기억이 나더라. 그래가지고 모든 시스템에 매주 그때는 콜마 B&H로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를 매주 봉고차로 갔다가 나중에는 더 키워서 가고 이렇게 모든 시스템에는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갔어요. 가고 막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할 때 아주 초기에는 한 4명, 5명, 7명, 9명 이렇게 되길래 아 다음 주에는 13명 오면 봉고차 한 대가 부족하겠다. 그래서 스타렉스를 2대 불른 거예요. 아, 한 4명, 5명 되면 2대로 가야 되겠다. 2대를 탁 불른 거예요. 그거 캔슬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지난주에 9명 갔거든요. 그 다음 주에 딱 5명이 오는 거야. 차를 2대 불러놨어. 싹싹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 물어줄 순 없고 미안해가지고 그냥 굽실굽실하고 돌려버려. 다음에 꼭 2대 부를게요. 해놓고 또 5명 갖고 또 한 대로 갔다가 그 다음 주는 또 10명 되고 이렇게 점점 커져서 계속 시스템에 열정적으로 집어넣을 때 리더들이 열정적으로 따라올 때 제가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샤론노즈를 가는 마지막 다이아몬드 때의 석세스 아카데미 인원이 다이아몬드가 마지막 달에 석세스 아카데미 인원이 좌우가 104명이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돈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제가 시작한 첫 달에 6월 달에 돈이 이렇게 커졌어요. 저는 애터미를 열심히 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대로 방향성을 갖고 가라. 그리고 나의 짧은 단기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라. 저는 지금 저의 단기 목표는 있는 기존의 파트너들 외에 나는 한 팀을 딱 새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요. 어제는 나 혼자 100만 갑을 해서 그래도 한 명 가입시켰어요. 한 명 가입. 중요하잖아. 100만 갑 하면서 등록 많이 시켰어요. 나가보니까 천지도 마. 그런데 제가 첫 해에 6월에 월 수입, 6월에 150만 원 정도. 제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스폰서 없고 스폰서 1년에 한 번도 못 봐요. 스폰서 없음.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아 강남 탑 센터를 노단장님이 하실 때 가보니까 이분 라인이니까 여기서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아,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어디에 가입돼 있느냐. 이 스폰서님들이 있으면요. 쭉 뎁스 라인에 있잖아요. 가지에 시골에 청학동 골짜기에 내가 태어난 거야. 여기 태어났더라고. 그래 제가 죽음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헤드라인에 있는 내가 잡고 갈 스폰서님들의 루킹존에 들지 않으면 내 파트너 죽음이다 생각했어요. 저는 어쨌든 내가 어떻게 된다 완전 이렇게 이걸 드라이빙 뎁스를 내가 틀어버리겠다. 그래서 104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되면서 한 8개월 만에 진짜 소비자 한 명 받은 거 없고 지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일즈 마스터 갈 때 그때까지는 노단장님이 내가 잘 안 보였지만 도와주시고 계셨고 그랬는데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8개월 만에 갔어요. 8개월 만에 오토. 그리고 그때부터 한 번도 수입이 매 한 달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시작해서부터 스타트를 해서부터 세일즈 마스터는 시작하기 전에 됐으니까 근데 세일즈 마스터로 제품을 딱 채워놓고 나니까 저는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 아니 제품 빵도 없이 빵집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빵집을 차려놓고 오늘 도넛스 쿠키 다 팔았어.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장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또 채워놔야지.
안 채운 제품도 없고요. 돈 다 썼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제품,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출근하는 파트너 없이, 나도 출근 안 하는데, 그 철제 캐비닛 안에 열어보면서 제가 이랬어요. 아, 이제 한두 달 아무것도 안 사도 되겠다. 이제 든든한 거예요. 이제 재고가 많아. 든든해가지고 캐비닛을 딱 열어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날도 내가 필요한 거 한두 개 들고 가고, 또 그 다음날 친구가 달래서 택배 싸고,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거, 택배 포장. 지금도 제일 못해. 그거를. 그런데, 아, 친구가 이게 자꾸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처럼. 뭐 폼클렌징 하나 달라면 네 개 보내버려. 하나를 어떻게 붙이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막 하루에 일곱 개 여덟 개씩 쌌는데 판매사를 혼자 가고 나서 캐비넷을 계속 열어서 뭘 했느냐. 만약에 밀크 시슬이 다섯 개 있었는데 두 개 팔아서 세 개죠.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2 쓰는 거예요. 제품 목록에다가 캐비넷 문을 딱 열면 거기다 붙여놓은 목록에 알간 글로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네 개, 마이너스 한 개 다 써. 그날 팔은 매출로 매출을 넣어서 물건을 다 채워놨어요. 나는 한 두 달 정도 혼자 판매사 했으니까 두 달 정도 자신 있는 사람은 하면 돼요. 애터미를 제대로 나 한번 해보겠다 하면 괜찮아요. 난 이 방법도 그랬는데 한 두 달 정도 주문 안 해도 되겠네 생각했어요. 근데 3일이 딱 지나, 판매사 되고 나서 3일이 지나니까 제품이 자꾸 떨어지는 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8개월 만에 스폰서도 없는데 8개월 만에 오토 세일즈마스터가 됐다니까. 한번 찍은 게 아니라 오토가 됐다. 오토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24회차잖아요. 1회차, 2회차를 12번 반만 하면 되잖아요. 오토가. 그게 아니라 나는 계속 한 거지. 그러니까 12개월이 안 걸렸지. 여기 질문해서 답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지금도요. 센터에 파트너가 찾으면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웬만한 거 없으면 안 되잖아.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센터에 내가 이게 하나 없어요. 근데 소비자나 또는 내 인맥이 왔는데 이걸 달래. 꼭 사람은 원래 없는 거 찾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 그러나 이걸 바로 즉시 주면 준 그 사람이 로얄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품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맨날 제품이 없어가지고 아, 주문해 줄게. 없어. 예. 주문하니까 아직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인 재고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걸 갖고 있어야지. 그걸 갖고 있으면 저는 또 성격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한 다섯 개가 있는데 유산균이 다섯 개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다섯 개야. 내일도 보니까 다섯 개 그대로 있어. 파트너 많으니까 이제는 파트너들 각자 하시잖아요. 그럼 난 또 안 돼. 빨리 줄여야 돼. 누구한테 주지? 로얄 되기 전에도 좀 그랬지만 선물도 모든 선물. 예를 들어서 앞집 아줌마가 뭘 좀 도와줬어요. 내가 없을 때 집에 온 뭐를 좀 챙겨 아자모르에서 온 막 이런 거 챙겨줬어요. 그러면 리콜팅 하기는 좀 그랬었는데 그럴 때 우리 제품을 주면서 사귀는 거예요. 재고 줄여버려. 못 팔면 줄여버려. 못 팔면 줄여. 줘버려. 주면요. 한두 번 주면요. 아,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앱솔루트 잘 파는 법 한 가르쳐 드릴까요? 앱솔루트 잘 파는 법. 네, 세일즈마트 가세요. 근데 앱솔루트 잘 파는 법은 저는 그냥 줘요. 어떻게 주느냐. 사겨놓고 친해놓고 또는 친구들은 뭐 안 사겨도 되니까. 그러면 안 써. 그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 쇼핑몰에 게시를 해라. 네가 게시해줘.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품을 잘 알리고 내 얼굴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4종, 6종을 앱솔루트까지 쫙 펼쳐놓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반드시 여자들은 파란색 앰플 같은 거를 딱 집어요. 괜찮네. 나 요거 40만원짜리 썼거든. 근데 최고 비싼 게 이 3만원대밖에 안 해. 근데 세종대왕상을 탔다 하면 못 알아들어. 세종대왕상을 설명해 줘야 돼. 짧게. 이 사람은 5분 멘트, 이 사람은 3분 멘트, 이 사람은 10분. 이걸 정리하고 이 사람은 지금 3분만 듣고 싶은데 내가 20분 하니까 안 해버리는 거야. 예. 네. 다단계들은 말이 길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 사람은 3분짜리, 5분짜리 그렇게 해서 한 번은 가니까 이분이 가게가 바쁜 거예요. 가게 하는 분인데 그럴 때 그냥 이전에 실내 쌓기를 해놨기 때문에 4종, 6종을 딱 열 준비를 하고 딱 가가지고 열어서
보여주면서 애터미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교환이 다 된다. 우리 백화점 가서 뚜껑만 열면요. 환불교환 안, 무조건 사야 돼요. 저번에 한 번은 백화점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백화점도 바뀌어야 된다. 애터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 고액 연봉자 클럽이거든요. 이러면서 뚜껑 열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해줘라. 아니, 뭔 말인지 모르더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정육정을 딱 여니까 손이 먼저 가요. 사람은 견물생심이잖아요. 카다로그 들고 가서 이거 앱솔루트야가 아니라 실제로 딱 만져볼 수 있도록 해줬더니 이분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유 화장품 그런 거 안 써요. 시중에 있는 거. 자기는 어디 가느냐. 피부과에 가서 연회비를 수천만 원을 쓰는 멋쟁이 였어요. 예. 그래서 당신 같은 난 아무나 주지 않는다. 당신같이 정말 이 피부에 이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 분은 우리 제품에 미쳐버릴 거다. 내가 미쳐서 말하는 거라. 이분이 나를 보고 약간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에 신뢰쌓기가 돼 있죠. 그러면서 자 나는 아무나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 샘플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샘플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그 용기값부터 이 가격은 올라간다. 우리는 이게 샘플이에요. 써보세요. 5일만 써보라고 일주일을 줘버려 나는. 줘버려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까지 반품 돌려받은 거 한 건도 없어요. 그 베이스가 아주 중요해. 베이스를 잘 깔아놓고 딱 줄만한 사람한테 딱 주면 주고 그러면 그분이 5일만 써봐라는데 내가 일주일 만에 갔어. 가면 일주일 있다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바꿔주죠. 나는 요거만 쓸게요 하면서 또 사정도 두 개 쓰겠다. 예. 근데 자기가 쓴 것만 결제하고 안 쓴 거는 손도 안 댔더라고. 그러면 더 좋은 화장품을 줘야지 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더마를 딱 가져갔어. 더마는요 뭐 어째서 쓰는 게 아니에요. 병풀 중요하지만 저는 애터미 웬만한 제품 다 앰플 종류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아크네 저는 아크네 쓸 피부는 아니니까 그 외에는 화장대에 다 깔아놓고요 골고루 다 써요. 골고루 다 써. 저는 더마 앰플에 반한 사람인데 얼마나 싸. 더마 앰플 얼마나 싸. 그거요. 60만 원 해도 난 애터미 몰랐으면 쓰겠어요. 근데 더마 세 세트를 딱 또 가져갔어. 앱솔루트 쓰라 해놓고 또 가져갔어. 이제 결제할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오늘 한 분에게만 정말 이 더마를 내가 체험한 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정상적인 피부가 쓰면 진짜 좋다. 여러분들 앱솔루트 앰플 시너지 앰플, 더마 앰플 같이 써보세요. 정말 좋아요. 네, 지금 92세 패션 모델도 있어요. 92세 모델. 허리 짱짱하고요. 키 1m80이고요. 몸매 날씬하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92세 모델.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돼서 시간이 많이 흘러도 100세가 돼도 저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체조도 좀 해야 되고 얼굴 이렇게 두드림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 더마를 딱 주니까 나는 아 이것만 쓸게요 이럴 줄 알았어요. 더마를 딱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죠. 이 비즈니스가 이 마케팅이 핑퐁 게임이에요. 이분과 이 고객과 내가 탁구를 쳐요. 이분이 탁구공을 못 치게 던져버리면 미워하겠죠 나를. 이분이 잘 받도록 주는 게 마케팅이에요. 잘 기분 좋게 이분이 나한테 이 탁구공을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럼 이분이 말하면 내가 또 잘 넘겨줘.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지도 모르게 나한테 한 골 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마를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 듣다가 내 피부 안 봤다가 얘기 듣다가 내 피부 안 듣다가 하니까 말할 게 없잖아요. 그죠? 아, 우리 엄마 세대인데 진짜 우리 엄마보다 10살은 젊어 보여요.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멋쟁이에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관리도 잘해야 돼요. 제가 이분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멋쟁이더라고. 그래서 이분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말을 주니까요. 덥석 받아요. 그리고 결제하세요가 그 3종 다 해봤자 5만 원대잖아요. 써봐라. 써보셔라. 아마 나처럼 반할 거다. 피부과에 그 많은 돈을 안 써도 될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 주세요. 나는 화장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부담 없이 주세요.
안 주더라. 예. 또 내일 모레 또 만날 거예요. 예. 제품에, 그런 분들은 제품에 반하고, 어떤 분들은 이 수익 구조에 반하고, 그러려면 내가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서 다양한 것들을 그분에게 줄 걸 많이 가지고 가야 맞춤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예. 똑같이 말해.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 노. 그가 듣고 싶은 말을 고민하고 내 머릿속에 전략을 짜서 가면 100% 성사해. 성산이 없어도 어떻게 백전백승을 하겠어요? 못해도 돼요. 근데 내가 노하우가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의에 집중하게 돼요. 제가 만약에 내일 이 강의를 똑같이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다르게 들리는 사람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유 원데이 이제 그만 갈 거야. 맨날 똑같은 소리 하니까 맨날 수입이 빵이야. 맨날 수입이 없어. 수입이 안 돼요. 그건 자기 탓이에요. 애터미는요, 우리에게, 우리는 본사 직원 아니잖아요.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들어와서 나의 비즈니스라는, 나는 1인 기업이에요. 기업의 오너는 나의 수입을 창출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돼, 내 수입을. 애터미는 하늘에서 헬기로 돈을 뿌린다 했잖아요, 제가. 맨날 맨날 신상 나와. 맨날 맨날 교육 프로그램 다 만들어. 타사들은 안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요. 오너가 누가 저렇게 강의해요. 회장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 다 성공해버려야 돼요. 예, 회장님 걱정돼. 그냥. 예, 예, 회장님 30년 후에도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예. 왜 우리 3대가 더 안 좋아. 근데 정말 오너가 나와서, 유통회사들이 오너가 나와서 멋지게 해가지고 나와서, 예, 손만 흔들고, 예, 반갑다 하고 들어가지. 회장님처럼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회장님이 왜 그렇게 그게 왜 어필하느냐? 자기가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고 있으니까. 예, 네, 있으니까. 100만 갑을 하시잖아요. 식당 가서 식사하면서 식당 카운터에서도 말씀하신다 하잖아요. 애터미 안 돼. 근데 회장님 얼굴을 몰라, 그 사람이. 그래 가지고 리크루팅 해 가지고요. 늘 회장님 성교로 따라다니는 박주영 로얄마스터를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옆에 있을 걸 그랬어요. 회장님 지금도 리크루팅.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해. 리더들이 몇 년 되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우 내가 몇 년 됐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발이 안 움직여서 없어요. 나가면 천지예요. 천지예요. 천지. 또 올해 만 20세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그죠? 예, 그렇게 정말 사람 천지예요. 내가 인맥이 없다. 임페리얼 됐으면 더 많을 것 같아. 왜? 내 바운다리가 넓어지고 내가 알려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가 공인이 되는데, 임페리얼 돼서도요, 유럽 놀러 가다가 강의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 리크루팅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막내에게 주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말해요. 말을 비행기 안에서 옆에 앉은 아저씨한테 열심히 얘기하고 해모임을 나눠 먹었어. 이 아저씨가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맨 끝에는 우리 마누라가 애터미 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아 갑자기 입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아저씨가 나를 너무 너무 좋게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어, 애터미를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래도 애터미인들인데 어떡해요? 이미지가 있잖아. 애터미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해모임 얻어먹었지, 유산균 얻어먹었지, 비타민C. 그러니까 나중에 내릴 때 돼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아, 제가 역삼동에 산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 알고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길 건너 대각선에 그 회사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 하냐면, 오늘 너무 고마웠는데 우리 마누라 열심히 안 해요. 내가요 해모임 네 박스 팔아줄 테니까 오라 하더라고, 다음 주에. 그래 가가지고 해모임 네 박스 두 번 팔았어. 그 마누라한테 비밀이야. 근데 정말 있잖아요.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 이 아줌마 좀 그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실전은 연습처럼 신나게 최선을 다해서 막 말하는 거야. 막 말하는 거야. 김연아 연습하는 거 한번 보라고. 김연아 선수. 예. 네. 그 말하고 실전에 가서는 당당하게 딱 해야 된다. 실전에 가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걱정되고 막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니면 그만이고 알아듣는 것도 네 복이야 하고 당당하게 하시고. 연습할 때는 피 터지게. 난 그 아저씨 사실은 연습했거든요. 연습 인도네시아 7시간 가면서.
아, 우리 마누라 가는데 이런 말을 못 들어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나한테 감동받아가지고 해모임 네 박스를 두 번 팔아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안 갔어요. 마누라한테 들킬까봐. 예, 이제 영상 좀 볼게요. 영상 좀 볼게요. 아, 영상. 네, 이렇게 정말 제가 이거 하다 말았네. 이렇게 첫 해에 6월쯤 되니까 이제 오토 판매사가 그림이 보이면서 그 다음 해 1년 후에 이 150이 550이 됐어요. 그 다음 해에 1100이 되면서 리더스 클럽이 됐어요. 리더스 2년 2개월 만에 갔어요. 네, 그 다음에 12월에 스타마스터, 국장 때 리더스 가고 스타마스터 때 로얄 클럽을 들어가고 로얄 마스터를 8개월 있다 갔어요. 그렇게 12월이 되니까 스타마스터 가니까 1930 정도 이렇게 커졌어요. 예, 커지고 여기서 이제 1년 반쯤 있다가 로얄 클럽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뭐냐, 저는 백성호기가 잘해서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제일 밑바닥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얼마나 미쳤냐 이 게임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 에너지로 날라버리는 거지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 어리버리 하고 있다가 나중에 뜰 때도 힘들지만 떠서도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완전 그 베이스에서 미쳐서 해버려야 된다. 완전히.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 강의가 안 된다. 이 인풋이 완전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풀려. 슬슬슬. 이게 인풋이 안 되니까 이게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어제 나와 다른 나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스폰서 활용법을, 스폰서 사용법을 알아야 돼. 이 스폰서 어떻게 사용하지? 활용하지? 예. 그렇게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어디로 하는지 또 오랜만에 하니까 모르겠네요. 예? 어떤 거요? 아, 네. 아, 네. 네, 네. 네. 쭉 좀 넘어갈게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핀이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직급 핀이 없어도 연봉 핀이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연봉으로 말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제일 먼저 세미 세일즈 마스터, 아까 중국에서는 월급의 두 배다, 그죠? 만 원이, 중국 돈 만 원이면 5천 원인 월급의 두 배로 세미만 돼도. 그러면 동남아, 중국, 몽골 이런 데도 다 그런 나라들이 우리 세미만 돼도 직장인보다 나은데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이렇게 직급별, 그 다음에 크라운 클럽 임페리얼들은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보석이더라고. 보라색 보석. 예, 그렇게 있고요. 이건 이제 얼마 전에 몽골의 석세스 아카데미에 제가 좀 2월 달에도 액츠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예, 어디를 잡아야 되지? 예, 이렇게. 저, 김연숙 임페리얼, 김영락 크라운 마스터 스폰서님들과 함께 들어갔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임페리얼이 오니까 대우가 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징기스칸 박물관에 갔어. 징기스칸 박물관. 예, 갔는데요. 오늘 그거 내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징기스칸 개보도가 있더라고. 개보도. 처음에 두 줄이 안 나가더라고. 징기스칸도. 안 나가. 근데 어느 날 정말 커지니까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그죠? 징기스칸 개보도를 보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아, 징기스칸도 저렇게 두 줄 했구나. 예, 몽골에서 그 말 해가지고 여기는 이분은 제 파트는 아닌데 어디로 하더라? 이분은 청각장애인인데 몽골의 1호 스타마스터예요. 예, 청각장애인. 예, 그런데 스폰서를 처음 봤어. 스타마스터 승급할 때 스폰서가 미국에서 왔어. 여러분들 지금 옆에 스폰서들 다 있잖아요. 쫓아오면 분당탑, 탑라인이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안 되면 기적이죠. 내가 뭔가 이제는 캐션을, 나에게 캐션을 보내. 파트너 스폰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가 안 되지? 내가 뭘 해야지 수입이 되지? 이 고민을 스폰서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몽골에서 1호 리더스 클럽, 1호 리더스 클럽을 제 파트너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네. 우리 김연숙 임페리얼께서 1호 리더스 클럽 만들어라. 이렇게 미션을 주시고, 몽골 박물관에서도 스폰서님들과 다니면서 미팅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 여기도 이제, 우리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직급도 가셨고 대학교 총장이 한국 돈으로 월급이 한 70만 원밖에 안 돼요. 대학 총장이. 근데 요분이 세일즈 마스터 간 금방 그분의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친언니 대학 총장인데 세일즈 마스터가 되셨어요. 이렇게 됐고요. 네. 그다음 이분의 언니. 그리고 이렇게 이분도 이제 또 지금 우리가 줌 미팅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인인데 바이어 출신인데 몽골에 30년 살고 몽골의 상류층 부인과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또 우리 국장님 라인에 이분이 센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몽골 라인이 또 헤드가 한국인이 되니까 너무 좋죠. 이거 지금 두 달 전 사진인가 몰라. 근데 이렇게 춥다니까요. 날씨가. 네. 그다음에 네 이렇게 스폰서님이 저를 중심으로 리더 직급자들만 모으라 했는데 러시아 가고 중국 가고 빠진 사람 지방 가고 많아요. 남아 울란바타르에 남아 있는 파트너만 모았더니 세상에 오픈한 지 1년 3개월 만에 리더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겠죠. 그죠? 예, 시스템을 잘 타야 된다. 이렇게 리더들 다 모여서요. 예. 이분이 몽골을 열었어요. 이분이. 예, 열었고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또 모르는 파트너들이 찾아온 거예요. 행사장에서. 그 너무 미안하더라고. 카자흐스탄 찾아온 거예요. 예. 찾아와서 나를 스폰서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예. 스폰서라고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예. 카자흐스탄. 가본 적도 없는 카자흐스탄.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진짜 너무 근데요. 표정이 너무 좋죠? 네.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되게 어리시네요. 저분들 되게 어리세요. 몽골은 다 어려요. 거의 다 어려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여기도 몽골의 센터장, 우리 시내 센터장, 센터가 제 좌우에 대여섯 개 있어요. 몽골에 그 좁은 그 작은 몽골에 그 작은 울란바타르 인구 150만밖에 안 되는데 해외에 사는 몽골인이 1,000만이 있어요. 그리고 몽골이 중간에 여기잖아요. 중간에 있는 여기 몽골이 여기 러시아 중국 국경에 있잖아요. 몽골 인구가 도심에 150만밖에 없는데 국경을 접한 성 하나가 1억 7천 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시장이 넓어요. 그래서 해외로 진출할 준비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정말 놀랍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한국에서 내 파트너는 왜 안 나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도 이제 GSMC 교육을 공부를 지난주부터 또 열심히 합니다.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데서 좀 더 업데이트가 돼. 예. 이 탑라인 시간표를 보면 각 여러분들 센터에 시간이 있지만 너무 프로그램 잘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파트너를 얼마나 집어넣느냐. 그 시간에 메인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딴짓 하고 있으면 늦어진다. 그때 몰아넣어라. 저는 그래서 빨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박한길 회장님이 그 이름이 속리산 포레스트 호텔이에요. 숲호텔을 지금 올해 곧 완공하거든요. 그럼 우리 라인별로 해외 멤버들까지 거기 가서 2박 3일 다 워크샵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호텔은요. 제가 이 조감도를 봤는데요. 그 스위트룸 베란다에 노천탕이 다 있어요. 노천탕. 너무 좋더라고요. 회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애터미 호텔에 오면 아이고 집에 가기 싫어 이런 호텔을 짓겠다. 지금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들 이 많은 거 가져가실래요? 포기하실래요? 다 가져가셔야죠. 얼마나 회사가 이렇게 안 해줘. 근데 그 송유산 호텔에 가서 해외 파트너를 불러놓고 럭셔리하게 놀고 얼마나 좋겠어요. 애터미 사업 설명보다요 그냥 파트너하고 손잡고 노는 게 더 사업이 잘 될지도 몰라요. 네, 이렇게 모든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에 와서 파트너 해모임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까지 딱 갖다 놓은 후는 내가 집중해서 나를 만들어야지 파트너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잘 만들면 파트너가 그걸 복제한다. 파트너 만들려고 그냥 줌에서도 그냥 산만해. 그거 하지 말고 집중해서 보는 거를 복제하셔라. 예,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시대, 지금 우리 그냥
우리 할아버지들 전부 다 인도네시아 가 계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이도구 단장님하고 크라운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들 반둥에 골프하러 가셔놓고 한국보다 너무너무 환경도 좋고 안 춥고 피도 싸고 뭐 얼마나 대우받잖아요. 거기 놀러 가셔서 원데이 세미나를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스폰서 따라갈 준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 통역 라니 사장님인 것 같아요. 우리 노 단장님 안 노른 척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계세요.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왔어요. 대단히 많이 왔죠. 여러분들 이 모든 자리에 모든 시스템에 내 파트너 앉혀 놓는 일이 핵심이다. 그러려면 내가 제대로 엉덩이 딱 붙여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보세요. 우리 크라운님도 안 노른 척하고 이렇게 열심히 계속 지금 반둥에서 골프하시고 예 그러고 있어요. 예, 이 오빠들이 그냥 다 놀고 있다니까. 예 근데 정말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죠? 이게 비전이에요. 애터미는 처음에는 제품을 알리는 거예요. 애터미는 세 가지를 잘 팔아야 돼요. 제품을 팔아야 돼. 그냥 세일즈처럼 파는 게 아니라 알리기. 두 번째 시스템을 파는 거예요. 시스템을 팔아야 된다. 이 자리에 오자 가자죠. 제품을 팔고 시스템을 팔고 스폰서님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미 시스템은 구축됐고 좌우라인 튼튼하게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그 다음에 뭘 판다?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크라운 임페리얼 되면 이렇게 사는 거야. 따라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 제가 노 단장님한테 얼마 전에 여쭤봤어요. 아 왜 남자 사장님들만 같이 골프 가세요? 우리 좀 데려가세요. 이랬더니 여자들끼리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끼리 더 짱짱하게 다녀버릴 거야. 그냥 다 빼버리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서 세상에 그러면서도 럭셔리하게 노시는 라이프스타일을 우리한테 팔고 계신 거예요. 제품을 판다? 시스템을 파는 거는 강사, 오늘의 강사를 멋지게 팔아야 돼. 회사의 시스템을 멋지게 팔아야 돼. 탑 시스템을 멋지게 팔아야 돼. 그게 비결이다. 말도 안 해. 왜 안 와?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안 오지. 와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고 스폰서님들이 그냥 세일즈 마스터처럼 하고 있으면 아유 크라운데도 이거 아니잖아요. 라이프스타일. 그러면 라이프스타일을 이렇게 팔지 않아도 내가 팀장이라도 국장이라도 파트너들이 신규들이 볼 때는 아 국장 되면 저렇게 멋있어지겠고 팀장이면 훨씬 세일즈보다 낫네 이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엄청 많이 왔죠. 그죠? 엄청 많이 왔어요. 인도네시아 원데이 세미나 이도구 임페리얼까지 가셨어요. 예. 그럼 노 단장님은 거인의 어깨에 누구를 탔죠? 이덕우 스폰서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죠? 변인성 단장님, 한상현 총장님 뭐 했죠? 그 거인들을 어깨에 업고 가서 여행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비행기 값 안 아깝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려고 하는데 내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 하려 하니까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예,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애터미가 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방송국보다 시설이 더 좋아요. 8천석이에요. 아래위층. 박한길 회장님이 우리가 콜마 B&H나 호텔이나 고생하는 거 보시면서 가면요. 본사도 그렇고 화장실 모자라지 않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어라. 여기에 내 파트너 몇 명을 앉혀 놓느냐 게임이에요. 안 된다. 그러면 잘 되는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같이 만들어내자. 예, 이거는 중국 석세스 아카데미예요. 저도 지금 우리 한상현 스폰서님, 노정구 단장님과 3월부터는 노 단장님 3월 일정은 잘 모르겠어요. 스폰서님들과 스폰서님들을 얻고 제가 중국을 매달 석세스 아카데미 들어갈 건데 다행히도 스폰서님들 그러더라고. 파트너 없어도 가라. 가서 석세스장에 앉아있어라. 중국 그 거대한 시장에 그렇게 갈라 했는데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중국에 석세스에 올 파트너가 한 10명 생겼어. 그때 10명 가면 또 미쳐서 중국 가서 하다 보면 100명이 빨리 될 거다. 생생하게 그리면서 갈 겁니다. 이 큰 중국에 가서 세미만 돼도 부자 되는데 예, 가야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글로벌을 전 세계를 시줄 날줄로 딱 묶어서 애터미가 우리에게 파이프라인 같은 수입을 계속 주는데 3대 상속이 아니고요. 회사가 생존하는 한 그 3대에서 또 3대라 영원히 내 코드는 여러분들의 코드는 100만 불짜리 더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다. 예, 저는 부산 출신이라 바닷가에서 컸어요. 바다를 보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광안대교나 이런데 보이는 호텔에서 가족들하고 막 1박 2박도 하기도 해요. 지금도 부산 가면. 그런데 바다만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꿈은 제가 크라운 임페리얼 됐을 때 첫째는 저의 기부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그 다음 넥스트 버킷 리스트는 저는 이거는 이제 유람선이에요. 부산 해운대 앞바다의 유람선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15인승 미만 한 10인승 전후에 요트를 살 거예요. 요트는요. 제가 호주 시드니에 하버브릿지를 갔더니 세상에 밤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근데 거기에 세계적인 요트들이 다 있어요. 요트 정박장 있는데 300억짜리 요트는 중동 부자들은 300억은 돈도 아니야. 300억짜리 요트가 1년 관리비가 30억이에요. 예, 그렇더라고.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중고 요트는 5억이나 돼. 5억. 중고 요트가. 그래서 형편이 되면 그래서 제가 정말 예쁜 요트를 타서 신규들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 핀을 달면 나 멀리 못 가니까 북한강 남한강 왔다 갔다 해서 잠시 선착장을 내렸지.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크라운 클럽을 가면요. 그 요트 면허를 딸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해요. 예, 그리고 제가 제 버킷리스트 안에 있는 해금이 두 줄로 안 되는 음악이 없거든요. 해금 연주를 시작한 지도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트를 사서 요트 자격증 따서 이제 제가 제 생애 가장 황금기를 만들면서 일본까지는 한번 대한해협을 넘어서 한번 가봐야겠다. 예, 나의 요트로 이런 꿈을 버킷리스트에 다 적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꼭 저는 이 하늘과 구름과 그 넓은 바다와 이 요트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수입이 만들어지고 있고 미래가 걱정이 없어요. 챗GPT가 와도 걱정이 없어. 지가 알아서 내 암을 10년 전에 찾아준다며. 네, 걱정이 없어. 걱정할 AI 시대가 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데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질문을 잘해야 돼요. 챗GPT 시대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 뭐 알아요, 질문하지.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챗GPT를 운영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시대로 간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애텀이라는 플랫폼 안에 애텀이라는 이 큰 우주 안에 들어있다는 내가 애터미와 함께해서 애터미가 모든 변화를 따라잡아가고 있잖아요. 나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도 하지 이유 불문하고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꼭 임페리얼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